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4년의 청사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묵은 해를 잘 보내고 복된 2024년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지나간 2023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털한 심령이라도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용서하고 기억에서 지워야지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무시하는 성도도 있었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소위 집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둘 각오 없지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다는 그래서 헛웃음만 나오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기억과 슬픈 기억은 잊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연약한 심령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겪는 일이지만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한다는 것은 대개 자기는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있으면서 남의 티끌 같은 죄를 들추어낸다는 뜻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끌어다 놓고 살기가 등등하여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한참 기다리셨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돌을 버리고 하나씩 둘씩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은해와 더불어 슬펐던 일, 실패했던 기억, 손해봤던 일들, 범죄했던 일들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는 축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노르만 필 박사는 매일 몇 차례 손을 씻듯이 하루에 두 번 이상씩 마음을 세척하라고 했습니다.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개 마귀가 갖다주는 병인데 이러한 병들은 대개 과거에 불쾌했던 일들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나쁜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도 많고 흠도 많은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섬겨야 하는 제가 성도들의 일탈을 괴로워하며 정죄하였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혹시라도 잘못된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 발걸음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으며 그날의 죄를 그날그날 회개했으며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회개하지 않는 채 새해를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새해를 복된 해로 맞이하려면 무엇보다 깊이 반성하며 하나님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니 충만하게 합소서 하는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성결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악된 생각을 가진 채 죄악의 습관을 가진 채 새해를 맞이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아픈 기억들을 잊고 회개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비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며 돌을 하나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지라도 잘 지내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슬픔은 돌에 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마음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한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